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제가 오늘 네, 외출 전에 뭐 잠깐 뭐 그 이제 처리해 놓고 나갈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네, 외출 전에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작업을 위해서 뭐 오늘 그냥 차 한 잔 마시려고 전 여기 이렇게 100주년 기념컵 여기에다가 차 한 잔 따라 마시려고 예, 나왔어요. 어떤 차를 마시냐고 할 거냐면 사실 커피 마실 거면 저는 이미 커피 관련해서 이미 찍었기 때문에 굳이 뭐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. 근데 제가 오늘 마셔볼 거는 네, 이 밀크티래요. 여기 그 이게 그 네, 포커스 때문에 여기 대만의 그 차인 것 같은데 회사 이름이 3시 15분이래요. 왜 3시 15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 여사친이 저보고 한번 마셔보라고 네, 마셔보고 느낌 얘기해달라고 이거 차를 샘플을 그 티백을 두 개를 준 거예요. 근데 뭐 사실 리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냥 제가 한번 리뷰해보고 싶어서 리뷰를 해보는 거라서 네, 그래서 이건 그 대만의 밀크티 한번. 근데 이게 가루 형식이 아니고 티백이래요. 그래서 네, 이렇게 무슨 뭐 보리차 타듯이 티백으로 이렇게. 근데 보통 이거 이런 티백이면 그 종이로 그 뭐 꺼내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 끈으로? 일단 없네요. 일단 이게 없고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꺼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. 네, 일단은 한 잔을 따라서 우러냈고요. 원래는 제가 부엌에서 그 앉아서 이런 리뷰를 찍는데 오늘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 갑자기 그 식당에 그 등이 나가버려 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러내는 동안 그 조금 기다리도록 하고요. 마시는 건 이따 제가 방에 가서 마실게요. 그리고 굳이 이 대만의 차인데 이 100주년 컵에 넣는 이유는 사실 그 대한민국이 대만하고 원래 사이가 나쁘진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1932년에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한 다음에 그 당시 중국을 이끌던 국민당의 장개석이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원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서 결국 카이로 회담에서 이제 뭐 영국의 처칠이라든지 그 미국의 루즈벨트라든지 뭐 이런 그 각국의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독립해야 된다. 네, 그래서 그 뭐냐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장기석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도와줬죠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장기성은 그 이후 이제 대만으로 쫓겨갔지만 어쨌든 네, 대만의 차를 여기 이 대한민국 100주년 그 컵에 넣었기 때문에 그 나름의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했어요. 티백이 이렇게 빠지네요. 일단은 좀 더 우러내고 다시 방에서 영상을 켜도록 할게요. 좀 차를 좀 충분히 우러냈는데요. 자, 일단은 뭐 이게 이렇게 우러나 있으니까 이게 끈이 없다는 게 좀 많이 불편하네요. 일단은 뭐 이대로 넣어놓고 마셔보도록 할게요. 제가 물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밀크티하고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. 여기 보면 좀 약간 묽어요. 제가 물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농도의 밀크티를 원하신다면 일단은 스팀우유를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집에 스팀우유가 없어. 근데 스팀우유를 끓여서 넣는다 해도 이게 티백이 좀 잘 안 녹을 것 같아요.
그건 그냥 제 개인 생각이고요. 그냥 티백이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맛은 좀 물이 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밀크티라기보다는 약간 홍차 맛 쪽에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색깔은 밀크티인데 약간 맛은 홍차향? 물론 살짝 그 밀크티의 그 아는 그 맛이 나긴 해요. 근데 진짜로 그런 밀크티에다가 홍차를 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 뭐냐 얼그레이 그 얼그레이 잼? 그런 얼그레이 원액 수준으로 거의 그 만들어내는 그 스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이거 티백 녹이는 정도만 물을 넣고 남은 양을 우유로 채워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맛은 아니에요. 아니면 우리가 워낙에 그 단맛에 그 길들여져서 그럴 수도 있어. 데자바라든지 아니면 그 폴밭의 밀크티라든지 좀 그런 맛에 좀 길들여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. 폴밭의 티가 훨씬 더 맛있네요. 네. 일단은 뭐 여사친이 저 마시라고 뭐 따뜻한 차 줬으니까 외출하기 추운 날씨 외출하기 전에 이거 한잔 마시고 나가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